현재 시장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네. 뭐 대략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우리 대장님이 좀 알려주시는 시간인데 오늘은 부산에 있는 해운대구로 네, 부산 해운대입니다. 네,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를 또 샘플링해서 저희가 현재 부산에 있는 해운대 특정 단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물론 당연히 고평가는 아니겠죠, 그죠? 아,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아, 정말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요 6억대에서 16억 갔을 때는 16억 5천 갔을 때는 자 6억대에서 16억 5천 갔을 때는 네, 대단하다 참 이랬는데 참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 그렇죠. 이렇지만 누군가는 또 요 시점에 샀단 말이에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참 그래서 제가 이 분들한테는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여기가 더 떨어졌습니다. 뭐 박수 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우리가 이 기준선을 구해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기준선을 구해보자. 그 단지가 뜻이고. 특정한 뭐 샘플링 됐던 단지가 이 단지인 거지. 그렇죠.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장을 알아야고 현재의 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아야 다음 시장이라든지 뭐 기회가 그렇죠. 있을 거니까. 네. 그렇게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해운대 롯데캐슬스타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부산에서 뭐니뭐니 해도 가장 좋은 데는 해운대 구죠. 그렇죠. 예. 해운대 구고 예전에는 마린시티 센텀시티 해가지고 여기 뭐 마린시티 센텀시티에서 여기가 부촌이었고 네. 지금 이제 LCT가 들어오면서 중동시대가 좀 열렸다. 아, 그렇죠. 완전히 열렸다보다는 좀 열리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84 국평에서는 84제곱미터에서는 부산에서 거의 원티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세는 마린시티 자이가 조금 더 위에 있지만 시세 정도는 네. 근데 롯데캐슬스타 완전 부산의 대표다 이래 볼 수 있는 단지입니다. 1타 단지죠. 1타 단지. 네, 그래서 얘가 이제 과거에 16억 5천 16억 5천이 최고가였고 이때는 매물도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16억 5천 정도 거래됐다가 최근에 얼마? 10억 3천까지 거래됐습니다. 중간에 뭐 하나 거래가 있었네요. 보니까 13억대 네, 하나 있었네요. 13억대 요 있죠. 11억대. 아, 11억대. 네, 그럼 14억 7천대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워요. 이 호가는 18억까지도 있었던 네. 이런 좋은 단지예요. 사실은 뭐 거래가 탁 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훅훅 떨어지니까 좀 네. 가슴이 좀 아프네요. 그렇죠. 요 헤로스라고 부르죠. 해운대 네. 롯데 캐슬스타. 네. 이 헤로스가 해운대 백사장 걸어갈 수 있고 이 양옆에 역 있고 네. 초등학교 끼고 있고 마트 끼고 그렇죠. 있고 바다 조망 나온다. 네. 부산에서는 버릴 게 없는 아파트인 거죠. 아, 일부 또 바다 조망이 나오니까 그렇죠. 사실. 네. 네. 그래서 부산에서는 거의 최고급의 좋은 아파트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국평 네. 기준으로. 네. 자. 근데 이제 어떻느냐 봐야 되겠죠. 아파트가 과연 어떻는가? 네. 뭐 몇 프로 빠졌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아까 16억 5천이었죠. 16억 5천. 네. 16억 5천. 16억 5천. 근데 이게 10억 5천이었나? 3천이었나?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더 봅시다. 네. 우리 기억력이 10억 3천. 눈물 난다 맞죠. 네. 이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결코 그냥. 다 아실 겁니다. 네. 네. 자, 38% 정도 빠졌습니다. 네. 전고점 대비는. 네. 네. 자, 그러면 얘가 지수상으로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보겠습니다. 또 보기 전에 부산 한번 궁금하죠? 네. 그냥 부산 찍고 가겠습니다. 항상 탑다운 방식으로 네. 가야 이해도가 빠릅니다. 예. 네. 자, 부산 찍고 가겠습니다. 이게 고평까지 저평까지 보는 방법 앞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부산 6.4가 적정 평균입니다. 6.4. 최고점일 때가 얼마였냐? 그때 9.7. 9.7. 9.7. 네. 네. 이건 PIR 지수죠? 지수죠. 네, 9.7. 앞전 영사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산은 62% 정도 고평가돼 있다. 52%. 돼 있었다. 아, 52%. 그래서 대구보다는 조금 약하고. 수성구보다는 아, 대구 수성구가 60이고 네. 대구는 40이었네. 대구보다도 오히려 고평가였네요. 그렇네요. 맞죠? 자. 52% 정도 고평가고 네. 지금 부산은 어느 정도냐? 8.9죠. 네. 8.9. 네. 39%. 네. 그래서 대구보다 여전히 고평가 상태입니다. 아까 대구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현재 시세는 현재에서는 20%가 고평가에 됐거든요. 네.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40% 정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더 빠져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거 비웃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네,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겁니다. 네. 이제. 네, 사실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맞죠. 뭐 차트를 보면 뭐 사실 이거는 팩트, 예. 팩트라기보다는 그냥 기준점. 많은 사람들이 좀 예측하기는 부산은 실제 입주 물량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사실 원래라면 좀 조정되어야 되는 그런 맞습니다. 시기가 와 네, 시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금리와 유동성이 코로나 이 부산의 시장을 밀어 올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9.2 평균은 이제 해운대는 높죠. 자, 해운대입니다. 9.2고 해운대 PIR 정고점일 때는 9.2고. 13.6. 해운대 정고점일 때는 13.6. 그래서 48% 정도 아. 고평가였다. 지금은 12.5. 그래서 지금은 빠지고는 있지만 12.5. 36% 고평가다. 그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좀 덜 빠졌다라고 네, 이렇게 좀 평가가 될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 헤로스가 16억 5천이었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기준으로서 적정 시세는 과연 현재 얼마인가? 얼마인가? 고점과 고점 대비라는 가정에서 네네. 쓸 때 11억 1000입니다. 아, 11억 1000. 네. 그러면 13억 13.6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11억 1000이 적정인데 네. 아까 10억대였던 것 같은데 10억 3천 이거 정말 이제 뭐 동호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또 바다 비운이 아니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네. 감안해 주시고 네. 그러면 고평가가 아닌 구간에 그렇죠. 샀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거주라면 아유 그냥 나중에 뭐 후회는 안 하겠다 이제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욕은 안 얻어먹겠다. 그렇죠. 이거 거의 완전 준신축이죠. 준신축에다가 그렇죠. 입지 네. 버릴 거 없어요. 맞죠. 근데 고평가도 아니고 내가 적정 평가 정도에 살 수 있었다. 나쁘지는 않은 금리였다고 그렇죠. 봅니다. 우리가 최근 뭐 1년도 아니다. 한 6개월 네. 전만 해도 네.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박탈감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네, 이런 시기에 저렇게 집을 살 수 있겠다라는 기회가 좀 저분은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죠. 네. 실거주라면 나는 좀 살만해. 이렇게 나는 해운대를 꼭 사고 싶다면 살만해. 네. 그렇지만 비싸게는 사기 싫어. 그래서 적정 가치 정도로 사고 싶어 했을 때의 기준은 11억 정도. 네. 11억 천. 근데 얘가 이제 10억대 그러면 얘는 좀 그래도 적정 수준 그렇죠. 이하나 적정 수준 정도. 왜냐면 이 전고점 이게 거의 바다 조망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건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뭐 위아래로 한 10% 따지면 한 10억에서 12억 뭐 이 사이에는 그 그냥 괜찮다. 네. 현재 저 데이터로 따지면 네. 그죠? 네.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시국에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기다려서 급급매 네. 같은 게 나온다면 사실은 이제 좀 또 기회장이 될 수도 있는 시장이 오고 있다라고도 봐지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뭐 이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우리 또박이님이랑 제어랑 이제 좀 개인적으로 한잔하면서 이야기에 요즘 임장이 너무 재밌대요. 옛날에 나오지 않을 매물들이 나오고 그렇죠. 옛날에 상상도 못할 가격들에 나오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좀 비싸지 않은 가격들도 나오고 있다. 이제는 좀 덤벼볼 만한 네. 가격대로 이제 서서히 오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데 나중에 우리가 임장을 올릴 예정인데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불경기에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임장입니다. 네. 지금 시기에 임장이 재밌다. 네. 야, 이 정도 바람은 나야 됩니다. 네. 부동산 가면 대접도 받지. 그렇죠. 좋은 매물도 나오지. 네. 눈호강이라도 하는 거죠. 이제는 뭐 믹스 타주면 그 자리 안 앉죠. 네. 뭐 원두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네. 자, 해운대에 대해서 아직 고평가지만 급급매 같은 게 나오면 그렇죠. 적정 수준으로 네. 보고 살 수도 있다. 네. 이런 걸 그래서 특정 있습니다. 단지에 좀 가격이 많이 빠진 단지를 저희가 체크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죠? 네.